그러니까 목사님들 설교가 자꾸 아브라함 설교만 해. 다윗 설교만 해. 바울 설교를 잘 안 하고 모세 설교를 잘 안 해. 하기는 하는데 좋은 쪽만 해. 결정적으로 모세가 훌륭한 것은 버릴 줄 알았다는 버릴 줄 알았다. 결정. 그런데 오늘날 가장 어려운 게 뭐냐? 버릴 줄을 모른다는. 다 얻을 줄만 알지 버릴 줄. 자, 하나만 물어봅시다. 내가 예수님을 만나서 버린 게 뭡니까? 다 얻은 것만 있지. 예수님 만나서 구원을 받았고 예수님 만나서 건강을 얻었고 예수님 만나서 축복을 얻었고 다 예수님 만나서 얻은 것만 있지. 주님을 만나서 버린 것이 뭐냐? 왜 조용해? 여지껏 웃다가. 그러니까 얻을 때 웃음이 나는데 버릴 때는 정신 차려야 돼, 이거. 그리고 내일 저녁엔 안 나와. 왜? 버리라고 했었나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뭐가 부족한 거예요? 믿음이. 보세요. 이 향락보다 고난을. 향락보다 고난을. 시작. 그러니까 믿음이 없으면 뭐가 좋아 보이고? 향락이 좋아 보이고. 믿음이 있으면 고난이죠. 바울이 그랬듯. 여러분요. 바울은요. 예수만 안 믿었으면 인생 괜찮게 살 사람입니다. 진짜. 예수만 안 믿었으면 그 학문에 하버드 학원 원장 했어도요. 에쿠스 타고 잘 살 사람이요. 예수님 만나가지고 인생 베려버린 사람이 바울은. 인간적 눈으로 봤을 때. 인간적 눈으로 봤을 때. 바울, 모세. 모세는 하나님만 안 만났으면 뭐 될 사람이요? 왕될 사람이요, 왕. 왕. 엄마가 믿음 심어줘가지고 배려버린 거요. 예를 들어 봅시다. 여러분 아들이 말이요. 아주 똑똑해. 저 아버지도 안 닮았어. 어떻게 이렇게 똑똑한지 몰라. 그래가지고 이제 정치학과를 나오더니, 아, 정치한다고 다니더니 대통령 당선이 된 거요. 누가? 뭐 될 것 같지가 않으니까 아예 간격도 없고만 그래요. 누구 아들이? 왜 또 내 아들이야? 우리 아들이지. 혼자 나왔어? 그래가지고는 이제 대통령이 당선이 되고 내가 별로 밀어주지도 못하고 도와주지도 못했는데 대통령 당선이 돼갖고는 대통령 취임을 앞두고 나라를 바로 다스리려면 내가 아무래도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좀 충만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장목사님 집회를 참석한 거예요. 그분이 당선자가 아 디리따 은혜를 받더니요 당선을 포기하고 아프리카 선교사로 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대통령을 시키고서 아프리카 선교사로 보내겠어. 자 그러면 한 번은 손을 들어봐잉. 네, 네, 한 번은 손을 들어봐잉. 네, 그러면 나는 아프리카 선교사로 보내겠다. 높이 손 내려. 그러면 나는 대통령을 시키겠다. 그러니까 문제라니까. 시컷 지금 얘기해도. 근데 솔직히 아프리카 선교사로 보내겠다고 손든 사람도 점검을 해봐야 돼. 진짜로 보내겠다고 해서 보내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런 놈 새끼가 대통령 되겠습니까? 그냥 선교사나 가버리자. 나 같으면 믿음의 사람은 뭘 보낸다? 선교사로. 왜 그러냐? 그걸 얘기해 줄게요. 여러분 제가요. 그게 어리석은 사람 아닙니다. 저를 우습게 보지 마세요. 내가 나를 우습게 보지 말라고 그랬으면 어감은 이상한 거지만 내 나름대로 상당히 지혜로워서 그래. 왜 난들 저걸 계산을 안 해봤겠어요. 다 저도 계산 끝났습니다. 잘 봐봐. 왜 계산이 끝났냐. 이거 갈등 느낄 것도 없어요. 왜냐. 모세가 왕으로 갔으면 산의 진미를 먹었겠지. 그죠? 왕이니까 전 세계에서 나는 오만 맛있는 거 다 먹을 거예요. 이스라엘 지도자로 가니까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었어. 근데 언뜻 보면 이게 맛있을 것 같아도 자세히 보면 이게 훨씬 맛있는 것은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아침에는 한정식, 점심에는 일본 정식, 저녁에는 캐나다 정식, 그 다음날은 미국 정식, 그 다음날은 또 뭐 프랑스 정식. 계속 그렇게 먹으면 맛있겠습니까?
죽었대야. 여러분이요, 그냥 보는 거하고 들어가 보는 거하고는 다르다니까. 한두 끼 맛있게 먹어야 맛있지요. 계속 맛있게 먹으면요, 그게 무슨 맛이 있습니까? 이해가 돼? 뭔 말인지? 어, 금방 와 닿잖아, 내 말이. 그죠? 만나와 매출하기 저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자연식이잖아. 만나, 모양은 가시 같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다 이거예요. 그 꿀 섞은 과자가 뭔가 봤더니 꿀 꽈배기더만 그래요. 여러분이 예수 믿는 사람이 먹는 음식과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먹는 음식을 구분했을 때 예수 믿는 사람이 먹는 음식이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먹는 음식보다 절대 못하지 않다 그 말이죠. 우리가 예수 믿어서 뭘 못 먹습니까? 다 먹어. 단 술 담배를 안 해서 그렇지. 술 담배를 안 먹는 것이 재미가 없는 것 같아요? 나 아니 여러분이 볼 때 내가 재미없어 보입니까? 아, 내 진짜 이렇게 말하면 죄송한데 아니 우리나라에 나보다 더 재밌는 사람 나와보라 그래요. 여러분 나는 현역 개그맨이었어. 근데 그 개그맨하고 나하고 다른 게 있어. 그게 뭔지 알아? 나는 걔들하고 같이 생활을 해서 알지. 같이 한 무대에 서고 끝나고 내려왔을 때 걔네들은요, 나는 괴로워도 청중을 즐겁게 하는 사람이고 나는 내 즐거움을 청중하고 나누는 사람이고 차원이 다르지. 아멘. 나는 내 기쁨을 그들하고 나누는 사람이고 그들은 괴롭지만 남은 즐겁게 웃기는 사람이고 차원이 다르지. 내가 술 먹어서 기쁘고 담배 피워서 고민이 없고 그게 아니잖아요. 처리하는 방법이 근본적으로 다른 것뿐이지. 할렐루야. 네. 자, 이리 갔으면 모세가 이리 갔으면은 뭐요? 홍해바다 보드 타고 다닌 거지. 왜 임금입니까? 배 타고 어떤 막 큰 부채 같은 우산 두 개 양쪽에 여자가 긁혀고 이리 가니까 홍해바다를 가르고 건너버려. 여러분 보드 백날 타는 거 가르고 건너는 거 어느 것이 낫겠어? 아니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 바다를 배 타고 걷는 거 하고 확 가르고 양쪽으로 걷는 거 하고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간증이 세상 사람 간증보다 절대 못 오지 않습니다. 아니 나는 이제 어쨌든 어렸을 때부터 예수를 믿고 지금까지 목사로 살아온 사람이고 내 친구들은 이제 예수 안 믿고 평생을 사는 만나서 얘기해봐. 걔네들 얘기 들을 것도 없어. 뭔 얘기요? 맨 술 먹고 뭐 죄짓고 뭐 흔들어댔고 뭐. 그러나 나는 기도하고 말씀 보고 은혜 받고 안수해서 병 고치고 애 못 낳는 여자 안수해서 애 뱉다 부르고 세상에 뭐 그냥 뭐 암병 걸려 죽은 사람 나섰다 그러고 할렐루야. 아니 내 간증이 걔네들보다 내 피부가 걔들보다 절대 못해. 내가 원래 타고난 원단이 좀 안 좋아서 그렇지. 유전적 원단이 아니야. 네 피부 자체는 괜찮대 나보고. 저 장비가 시원찮아가지고 HD가 아니라 이게 시원찮게 나와서 그러지. 어허이. 그래도 아프리카보다는 포얀 어잖아. 이리 가봐. 이리 가면은 물을 생수 먹었지. 생수. 에? 제주 생수, 말푸스 생수. 이리 가니까 반석에서 빼먹어버려. 이 물이 이 물보다 못 얻어져. 이거는 선전에도 나왔어요. 선전에도 몇 미터 뚫고
암반을 뚫고 나온 깨끗한 물로 만든 맥주 하이치 뭐 그런 게 있더라. 그러니까 물은 뭘 뚫고 나와야 된다? 반수. 암반. 그 암반을 뚫고 깨먹은 게 모세요. 반석을 쳐서 물 빼먹었으니까. 그러면 모세가 왕으로 갔으면 몇 살쯤 살았을까? 왕으로 갔으면 솔로몬이 참고적으로 60, 다윗이 70. 성경에 이스라엘 역대 왕이요 장수한 사람 별로 없습니다. 다 40대 많이 죽었어요. 우리나라 역사도 그렇잖아. 임금님이 그렇게 오래 못 살아. 아무리 느려 빼도 내가 볼 때 70 이상 빼기 어려워요. 다윗도 70에 죽었으니까. 네, 70. 근데 이리 가니까 120살. 아이고. 예수 믿어서 빨리 죽을 이유가 없습니다. 마음 편하지. 못된 것 안 먹지. 야, 할렐루야지. 왜 죽어, 우리가? 어? 죽을 이유가 없어. 아플 이유. 아이고, 예수 믿어도 죽더라. 안 믿으면 안 죽냐? 훨씬 오래 살아. 아이고. 훨씬. 할지도 몰라가지고. 일반적으로요, 훨씬 건강하고요. 아멘. 여러분 얘기할 것도 없어요. 그냥 남자들 술, 담배 하는 사람하고 안 하는 사람하고 그냥 속을 열어가지고 확 뜯어보세요. 그냥 깨끗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깨끗. 안 믿는 사람 막 이 담배찐, 이 꼬치니 시궁창은 이유도 아니야. 막 새컴해가지고. 아래 끓는 소리. 아니 복잡할 것도 없어. 당장 여러분 남편 예수 믿는 남편하고 안 믿는 남편하고 뽀뽀 입을 딱 대봐. 아유 진짜 예수 안 믿는 신랑하고 사는 여자는요 나는 진짜로 훌륭하다고 생각해. 그 술 먹고 담배 피는 데다 또 막 털은 까지고 여보 이리 와봐. 뽀뽀 한번 해봐. 아유 방독면 써야 돼. 맞아요, 틀려. 맞아요, 틀려. 왜 모르는 신용하고 있어. 아유, 진짜 남자들이요. 반성해야 됩니다. 정말로. 나는 모르지. 내 거니까 냄새를 못 맡아. 이거는 상대편이 얼마나. 왜 여자들이 담배 피우는 여자가 생기는 줄 아세요? 그놈의 냄새 맡기 싫어서 맞담배 피워버리는 거야. 아이 근데 참 담배를 피워도 그냥 이러면 좋으려 막 얼마나 끌어당기는지 엎어지면 연기가 항문으로 나오게 생겼어. 아이. 굳이 피우려면 이걸 뽀끔 담배라고 그래. 속으로 넘기지 말고 내 말 들어. 폐로 넘기지 말란 말이야. 담배 피울 줄도 몰라가지고. 콧구멍, 입구멍, 기관지, 폐, 심장, 이 혈관. 외과 의사 선생님들이 수술하는 분들은요. 딱 열어보면 벌써 표가 확 납니다. 근데 난 더 놀라운 게 그걸 수술해서 맨날 보면서도 피는 사람은 또 뭐예요? 아니 우리는 모르니까나 안 보이니까나 그런다고. 그걸 보면서 아유 진짜. 아유 진짜. 자 근데 문제는 이렇게 살다 죽은 모세는 천당 갔을까 못 갔을까? 못 갔어? 근데 난 시하는 게 천당을 여러분이 보내는 거예요? 왜 이렇게 보내려고를 안 해? 하여튼 심보가 하여튼 아니 여러분이 보내는 거냐고. 그냥 보내줘. 이렇게 자꾸 못 갔다고 그래. 응. 그래 천국을 갔다고 치면 이런 걸 부끄러운 구원이라 그러지. 근데 이리 갔어. 이리. 그랬더니 세상에 예수님 변화산에 내려왔을 때 모세 엘리야 예수님 셋이서 베드로 요한 야고 올라갔을 때 예수님 모세 엘리야 셋이서 담소를 나누는 그 수준을 보면서 하하 바울이 바라본 것이 그거야. 내가 받는 고난이 장차 받을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모세가 바로 내가 지금 당하는 80년의 고난이, 120년의 고난이 장차 그리스도와 함께 누릴 영광과, 그러니까 모세가 보는 관과 바울이 보는 관은 너무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모세를 1등으로 쳐줘서 아무도 안 한 7절을 모세한테 할애해 준 거야. 그냥 이렇게 라고 내가 깨달아봤다 그 얘기지. 나는 오늘 여러분 이 관이 정말 이런 저 히브리 기자 같은 바울 같은 모세 같은 그런 관을 가진 크리스찬이 많아야 정말 세상이 좋아지고 교회가 좋아지는데, 전부 다윗 같은 관만 가진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2%가 부족하다. 나는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다윗이 나쁜 게 아니니까 부족하다는 거죠. 기독교가 2%가 부족한 기독교. 나는 여러분 많지는 않지만 예수님 때문에 때로 인생을 망친 사람이 좀 나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의미로 모세는 예수님 때문에 인생 망친 사람이잖아. 왜? 왕될 사람이 무효죠. 사도 바울은 어떤 의미로 예수님 때문에 인생 망친 사람, 따져보면 아니지만 어떤 의미로, 왜? 잘 살 사람이 아주 그냥 맨 여기가 도도맞고 저기가 도도맞고 그냥 그렇게 불쌍해 살았어요. 그런 사람이 나오는 것이야말로 진짜 그게 좁은 문이고 그리스도의 모습이고, 왜? 그리스도도 하늘 보자 버리고 이 땅 위에 오셔서 꼭 한 길이. 그러니까 바울이나 바울이나 모세나 우리 예수님이나 참 공통점이 뭐예요? 좋은 영광을 버릴 줄 아는 그런 공통점이 있지 않냐. 그걸 버릴 줄 아는 크리스찬들이 귀하다 그 말이에요. 우리나라에. 그래서 이 프로가 나는 교회를 욕하는 게 아니오. 욕하는 게 아니고 부족하다는 거지. 그것도 몇 프로가? 이 프로가. 나는 오늘 여러분 모세같이 애굽의 향락보다 그리스도와 더불어 고난받는 걸 믿음으로 기뻐할 줄 아는 그런 성숙된 믿음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라합입니다. 라합. 라합은 정탐꾼을 보호해줘. 자, 그러면 나라 차원에서 보면 라합은 뭐예요? 매국노야, 매국노. 그죠? 매국노. 그러나 하나님 차원에서는? 응? 하나님 차원에서는? 아주 이거 구원받을 착한 여자란 말이에요. 자, 잘 보세요. 조금 이제 어려운 얘기 좀 합니다. 진보와 보수는 조화를 이루어야 돼. 뭔가? 조화. 진보와 보수는 서로 상극이 되면 안 되고 뭐를 이루어야 된다고? 조화를 이루어야 돼. 그러나 하나님과 우상은 조화를 이루는 게 아니다. 그렇지? 하나님과 우상은, 하나님과 귀신은, 응? 하나님과 귀신은 조화를 이룰 수가 그거는 조화가 안 되지. 이거는 이쪽 관점도 옳고 이쪽 관점도 옳은 건 좋아하지만 하나님은 빛이시고 귀신은 어둠이고 우상은 우상인데 어떻게 이게 조화를 이룹니까? 이거는 조화로 하면 안 되지. 뭐 성령과 귀신이 조화가 돼? 에? 아니 성령님하고 귀신하고 조화가 되냐고. 안 되지 그거는. 이거는 조화 차원으로 접근하면 안 되지. 빛과 어두움은 조화가 될 수가 없죠. 나와 너는 조화될 수 있지만 빛과 어둠은 조화될 수가 없죠. 알아듣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조화도 해야 할 것과 그 다음에 조화를 이루고 안 되고 대립해야 될 것은 그 상황이 다르다는 거죠. 뭔 말인지 알아듣는다고 믿고. 그러니까 기생라합은 국가에서 볼 때는 뭐예요? 매국노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믿음의 행위였다 이거죠. 근데 나는 참 거기서 또 감사한 게 라합은 원래 직업이 뭐예요? 기생이야. 야, 기생에게도 믿음이 들어가면 저런 아름다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구나. 할렐루야. 그래, 참 하나님의 사랑은 편애하지 않고 제한하지 않고 무한하시구나.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은 없다.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사랑받을 자격이 있다. 그렇지? 네. 시작. 그래. 내가 무슨 뭐 꼭 목사를 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내가 무슨 술집을 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못 받고, 그런 건 아니다. 나도 회개하면, 나도 믿음으로 살면, 내가 비록 창기라 할지라도
참 이 방송의 힘이 얼마나 놀라우냐면요. 내가 솔직히 그 사창가 이런 데로 창기를 그 구원하러 전도하러 갈 수 있어요 없어요? 그 갖다 붙잡히면 어떻게 하나? 어머나 목사님 쉬었다 가세요. 쉬었다 가세요. 그 어떻게 하나? 그 설령 그거 갔다 오면 누가 봐도 그래. 목사님 그 공사 창 받아 나면 돼. 자고 왔나? 자고 왔나? 나는 전도로 갔지만 그러니 그거 참 곤란하잖아. 그런데 이 방송은 내가 안 가도 방송이 가주니까 이분들도 봐요. 울면서 전화가 온 거예요. 목사님 설교에 내가 은혜 많이 받고 있어요. 저도 옛날에 교회 다녔는데 지금은 이렇게 살아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교회 나오시라고. 창기가 어떻게 교회를 나가요? 얼굴에 써있어 창교라고? 내가 거기서 느낀 게 어느 곳에 있든 사람의 영혼은 하나님의 사랑을 그리워하고 사모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그런데 성경은 너무 놀라운 건 세리와 창기가 하늘나라에 더 가깝다. 어설프게 자신을 의롭다고 과시하고 사는 사람보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하는 그 사람이 오히려 하늘나라에 더 가깝다. 그걸 증명하는 게 기생나합이라. 여기 보세요. 이게 16명의 솔로몬은 들어가지도 못했어. 그러니까 히브리서 기자가 보는 솔로몬은 믿음의 사람이 아니야. 그냥 한 시대에 인생을 즐겁게 사는 사람이지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고 봐버린 거야. 그러니까 이름은 늦지도 않은 솔로몬은 그냥. 예. 그리고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 이봐. 여기 6명은 이름만 그냥 살짝 스치고 지나가버려. 물론 다른 이유가 있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내가 볼 때 그랬다. 그 다음에 이들은 믿음으로 나라를 이기기도 했다. 뭐를 이겼다? 그래. 믿음으로 나라를 이겨야 할 사람들의 집단을 뭐라고 그런다고? 장사무라 그런다고. 믿음으로 나라를 이겨야 된다. 잘못되어가는 나라를 바로 세우고.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여러분 꼭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멘. 저는요 진짜 내가 어느 한 날 꼭 김정일 위원장을 위해서 내가 기도합니다. 아멘. 네. 꼭 기도해. 왜? 하나님 지금 이 민족에게서 가장 큰 기쁜 소식이 우리 김정일 위원장이 회개하고 교회 나온다는 소식입니다. 아멘. 하나님 그를 불쌍히 여겨 주셔서 2천만 동포도 예수 믿고 구원받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아멘. 내가 얼마 전에도 너무 기쁜 소식을 들었어요. 이북에서 남한으로 넘어온 사람이 한 2만 명쯤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그들은 지금 남한에서 같이 생활을 하는데 북한에 어떤 목사님 설교를 북한으로 보내드리면 좋을까요? 했더니 80몇 프로가 장 목사님 걸 보내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제 설교가 이북에서도 인기가 좋다. 아, 네. 저 자식은 잘 나가다가 잘난치를 해서 그렇게 말하지 말어. 그게 무슨 잘난치요. 그냥 힘들어서 하는 소리요. 힘들어서. 아, 네. 그렇게라도 해서 나도 힘을 얻어보려고. 아, 네. 그러면 내가 제 설교는 어느 하나 들으려고 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답니다. 그러면 뭐 그것이 좋은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또 뭐라요? 들을 사람도 없는데 왜 해오고 있지 않냐? 또 그럴 거 아니에요. 아이 어떻게 너는 뭔 말만 하면 트집을 잡으려고 그러냐? 은혜를 받으려고 해봐. 은혜를 받으려고. 예. 그 다음에 의의를 행하기도 하며. 그러니까 믿음으로 뭐를 행해야 돼? 의의를 행하기도 하며. 의의를 행하기도 하며. 오늘 여러분의 삶에 의로운 삶이 정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는 잘 살고 못 살고와 상관없이 의롭게 살아야지. 잘 산다고 해서 의롭고 못 산다고 불의하고 못 산다고 의롭고 잘 산다고 불의하고 그러면 안 되지. 잘 살건 못 살건 그렇게. 그 다음에 뭐를 받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 다니엘 같아. 그렇지. 사자 입 막은 사람이 누구요? 그거 봐봐요. 다니엘이 예수 믿어서 기도했으니까 그런 간증을 갖지. 세상 사람은 사자한테 재펴먹는 간증이지 뭐.
간증의 차원이 달라. 정말이야, 내가 예수 믿고 목사가 돼서 살아보니까 간증의 차원이 달라. 어? 세상에. 다니엘은요, 이 나쁜 놈들이 기도하면 불문 사자굴 속에 집어넣긴다고 임금님 꼬득해가지고 그걸, 그게 무슨 어인을 찍어가지고 그걸 광고로 붙여놔. 다니엘 죽이려고 모사를 꾸민 거야. 근데 다니엘이 그걸 알았어. 이제 기도하면 나는 죽는다. 사자굴에. 그걸 알고도 기도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돼? 죽는데도 해야 돼? 어, 해야 돼. 근데 이제 나는 신기한 게 기도하면 죽인다. 그래도 기도해야 되는데 안 죽이는데도 왜? 안 해요. 나는 그런 것이 신기해. 아, 죽이면 그때 하려고?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것이. 나는 그런 것이 신기해. 그게 믿음이야. 내가 기도하다 죽는, 자, 그러면 같은 기도인데, 다니엘이 보는 기도와, 에? 오늘날 내가 보는 기도가 달라. 다니엘은 뭐 해도 기도한다. 죽어도. 나는 죽여도 안 한다. 그런데 왜 같은 기도인데 기도에 뭐가 달라서 그래? 관이. 기도의 관이 달라서. 그런데 왜 다니엘은 그렇게 기도했을까를 연구하다가 그냥 내가 연구를 해봤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내 말이 좀 틀리면요, 집이는 집이 말을 해, 나를 보라고 그러지 말고 그냥 나는 내가 연구를 해봤다 그거예요. 다니엘을 가만히 보니까 다니엘이 누구하고 친했죠? 임금님하고 친했잖아. 다니엘이 여러 임금님을 거쳐가면서 친했잖아. 그런데 왕궁에서 임금님하고 친한 남자들은 대개 뭐지요? 내시야. 내시. 내시는 결혼을 했죠? 안 했죠? 안 했죠. 그러니까 다니엘에게 있어서 유일한 나 아내요, 친구요, 조력자요, 도와주는 분이요, 관계하는 분이 있다면 그게 누구요? 그게 하나님이야. 여건상 그렇게 했는지 하나님이 그런 여건을 해주셨는지는 모르지만 다니엘은 그래서 하나님하고 친하다 보니까 하나님하고 만나서 얘기하는 기도 시간이 자기 인생의 가장 중요한 시간으로 쓴 거야. 그걸 누구하고 약속을 했어? 하나님. 그런데 다니엘은 너무너무 외로웠던 거야. 인간적으로도. 그 외로움을 아내가 있어 아내하고 풀어, 자식이 있어 자식하고 풀어, 오직 누구하고? 하나님. 그래서 어째 보면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부부간 같이, 하나님 같이, 주님 같이, 친구 같이, 이게 복합적 관계를 다 들이다 댔는데, 그래서 마음의 결정을 한 거야. 하루에 세 번씩 내가 주님을 만나겠습니다. 아무리 바쁘도 기도하겠습니다. 그랬는데 어인이 찍힌 거야. 자, 그러니 이제는 보통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 이제 좀 참고 계셔. 이제 한 달 있다가 이제 죽으니까. 근데 꼭 맞는지는 나는 모르겠는데 내가 느낀 다니엘은 죽어서 하나님 앞에 가고 싶은 거예요. 나는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런 형편에서 살든 저런 형편에서 살든 주님이 나를 오라 하시면 기쁨으로 갈 수 있는 준비는 해놓고 사시기를 바라. 그게 믿음입니다. 근데 오늘날 한국교회가 2%가 부족한 것은 주님이 오라 하면 다 작정기도 들어가. 안 갈라. 믿음 좋은 목사님이라고 해도 그래. 아니 나는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다만 그 말이 옳고 그렇고 좋고 나쁘고의 차원이 아니라 주님을 사모함이, 속히 만나고 싶은 마음이 모세같이 바울같이 다니엘같이 않다는 것,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사람이라는 게 인명은 재천이요 하나님이 아시니 오라면 오는 거고 있으라면 있어야 되지만, 그러나 중요한 건 내가 주님을 향한 자세만큼은 다니엘같이. 그러니까 다니엘은 사실 뭐 해버리려고 한 거예요? 죽으려고 기도를 한 겁니다. 살으려고 기도한 게 아니라 죽어서 누구한테 가려고?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죠. 차라리 내가 원하는 바는 몸을 떠나 주와 함께 거하는 그것이라. 그러니까 바울도 뭐 하고 싶었고 죽고 싶었고 모세도 주여 원하시면 조카오니 나를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다 믿음의 사람들마다 죽기를 원하는 마음이 내면에 깔고 하나님의 사명을 되게 감당해 가더라 그 말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의 마음 속에 죽기를 각오하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해 가는 저 믿음의 사람들을 어디서 찾아볼 거나 그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의 그룹이 있으니 그게 나는 적어도 여러분이요 임종 온다고 그래서 목사님이 가시면 목사님 고마워요 그간에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나 이제 하늘나라 가요 목사님 하늘나라 가서도 목사님과 교회 위해서 기도할게요 목사님 사랑해요 난 이래야 될 거라고 생각해 난 적어도 임종인다고 해서 갔더니 목사님 나 좀 살려줘봐 어떻게 내가 장 목사님 기도하면 살아났다며 장 목사님한테 좀 불러주세요 아니 하나님은 하늘나라로 불러 올리겠다는데 주의 종놈 보고 끌어당기라 그거예요 아니 기도하지 살려달라고 다만 살려달라고 기도하지만 우리의 마음 자세는 언제 주께서 오라 하시든 기쁨으로 갈 수 있는 준비는 해놓고 살아야 되지 않냐 그게 믿음 아니요? 근데 그 믿음이 2%가 부족하다는 한국교인들 이북에는 크리스찬 숫자는 많지 않아도요 이북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은요 죽을 병 걸리면 하나님 앞에 감사한답니다 하나님 감사해요 하늘나라 갈 수 있는 사인이 내게 왔어요 주님 감사합니다 그런답니다 이북은 남반부 애미나이들은요 죽을 병 딱 걸리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이럴 수는 없습니다 이거 헷갈려 이거 지금 헷갈리는 거예요 아무리 봐도 헷갈리는 거예요 어설픈 축복의 믿음 다 까먹은 거 아니냐 북한을 동정하지 마세요 어떤 의미로 북한 신앙이야말로 참신앙이요 나만 자랑하지 마세요 어찌한 의미로 나만 신앙이야말로 다 변질된 신앙 아니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다니엘은 창문을 열어놓고 그날 기도가 이런 기도였는지도 몰라 주님 이제 갑니다 기도하다가 주님 앞에 갑니다 나를 몰락하려고 법도 아닌 법을 만들어 기도하면 사자굴속에 집어든다고 하는 어인을 찍은 걸 내가 아나이다. 이제 주님 앞에 내가 갑니다. 얼마 안 남았습니다. 주님 만날 날이. 그 울면서 감사의 기도를 드려요. 아니나 다를까 창문 열어놓고 온 거는 무슨 기도가 잘 빠져나가라고 열어놓은 게 아니라 봐라. 나는 그냥 기도한다. 왜 닫아놓으면 못 볼지도 모르니까. 봐라. 나는 기도한다. 아니나 그냥 책가닥 잡아다가 그냥 이 작것들 얘기를 상감마마 다니엘은 어인이 찍은 걸 알고도 기도했나이다 임금님이면 안 명한 대로 사자굴에 집어쳐 넣으소서 이 작것들이 다 그러니까 임금님 어떻게 집어넣으라 자기가 했으니까 집어넣으라 그리고 놀라지 마세요 임금님이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나는 적어도 여러분 그런 인정을 받고 살아야 돼요. 임금 뭐라고 기도하는지 아세요? 다니엘의 하나님이요. 살아계신다면 다니엘을 건지소서. 건지소서 밤새 친소를 치우고 다 치우고 금식기도 해주는 거예요. 다음날 아침에 일찍 가가지고 사자굴에 하면서 다니엘아 너의 하나님이 너를 지켜 보호하셨느뇨. 임금님 이 아침에 어쩐 일이나이까 오메나 살았네. 딱 들어가 보니까 사자가 말이요. 먹을 게 딱 들으니까 먹으려고 하는 순간 그냥 하나님이 막대기를 주면 인류 역사가 시작된 이래 사자가 불문 사자가 먹을 걸 놓고 사자 침 흘리고 못 먹은 건 딱 그때 한 번 있었어 간증이 너무 멋있잖아 간증이 그게 예수 믿어서 생긴 간증이지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보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차. 재밌죠? 예? 그냥 얘기를 해도 재밌어. 그러니 다니엘은 얼마나 재밌을까? 나는 다니엘 얘기만 해도 이렇게 재밌는데 본인은 얼마나 좋을까? 좋을까? 다니엘은. 나 오늘 여러분 믿음 생활 통해 그런 간증 만드시기를 바라요. 그 임금이 화나가 다니엘을 집어넣자고 놈들을 집어넣으라 그랬어 이제. 던졌더니 발바닥에 땅에 떨어지고 찢어먹어버렸다. 그게 간증이야? 그들은 사자한테 찢겨 죽이는 간증. 나는 사자 입을 확 그냥 틀어막는 간증. 아이고 여러분은 요새 무슨 간증이요? 간증을 하려면 귀신을 쫓아내는 간증을 해야지. 귀신 들린 간증 한번 들었죠? 네? 건강한 간증을 해야지. 병 걸린 간증 한번 들었냐? 똑바로 살으래. 삶은 간증이야.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간증을 남기는 거야. 간증. 이름은 무슨 그 다 누가 한 얘기고 그거는. 불의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불의의 세력을 놔두면 안 돼. 멸해야 된다. 아, 네. 어? 칼날을 뭐 하기도 하며? 피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그 다음에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연약하지만 강하게 되기도 하며. 네. 전쟁에 용맹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아, 네.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를 부활로 받기도 하며. 아, 네. 할렐루야. 아, 네.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악형을 구차히 피하자. 그러니까 이제 벌써 이 상황이 벌써 초대교회 예수 믿는 사람들 받는 핍박이 묘사되고 있잖아요. 이 나쁜 놈들이 막 예수 믿는 사람은 사자이가 막 찢어 죽이고 막 불태워 죽이고 이 나쁜 놈들. 그게 사귀는 사람이었지만 그게 사람인 거예요. 다 사탄이 그 배후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 못 믿게 하려고 큰 모략을 다 해서 그렇게 하지. 봐봐요. 차이점을 하나 얘기해 줄까요? 누가 나를 욕해봐요. 내가 그를 죽인다고 합니까? 안 합니다. 왜 욕을 한다냐? 그러지. 내가 그를 욕해봐. 그가 나를 죽인다. 그럼 넌 나쁜 놈이야. 나는 누가 나를 욕해도 죽인다고 안 해. 나는 내가 너를 욕했. 내가 너를 욕했냐? 그냥 공개적으로 한 얘기지. 누군지도 모르고 지 스스로가 나를 욕했다고 생각하는 것뿐이지. 그렇다고 죽인다고 하면 벌써 너는 나쁜 놈이다 그 말이야. 알아들어요? 아멘. 왜 저만 저를 뭐 다 좋다고만 하겠어? 대체적으로 좋다고 그러지. 욕하는 사람도 있을 거야 아마. 욕하는 사람도. 그러면 나를 욕한다고 해서 내가 너를 죽인다고 하더냐 그 말이야. 안 해. 왜? 내 속에는 누구를 죽이고 미워할 권한도 자격도 성품도 없어. 할렐루야. 아멘. 나는 내 속에는 그냥 어쨌든 사랑만 담고 싶은 사람이야. 아멘. 그냥 내 속에는. 나도요 미운 사람 있어요. 천당에 가 있는데 그 사람 와 있으면 놀랄 사람 있다니까. 그래도 나는 안 미워해. 왜 그런 줄 알지? 그건 자기가 알아서 할 일이고 나는 그저 사랑만 하고 사네. 나는 뭐만 하고 살아? 사랑만 하고 사는 거야. 어? 사랑. 왜? 내가 그게 하나님 말씀이 내 원리를 알아서 그래. 우리는요 내가 이 사람을 미워해. 그럼 이 사람이 안 되면 기뻐하잖아. 그래서 안 되기를 바라잖아. 예를 들어서 이런 사람이 병 걸려 죽었으면 좋겠지. 내가 이 사람을 미워해서 이 사람 병 걸려 죽기를 바라는 것은 마치 무엇과 같은데 농약은 내가 먹고 죽기는 그 사람 죽는 거고 똑같은 거예요. 무조건 미워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뇌는요 미워하는 순간 사망의 호르몬을 발산시키고 사랑하는 순간 생명의 호르몬을 발산한다. 무조건 나는 뭐만 해야 돼? 사랑. 알기는. 그래서 성경의 원수를 원수 사랑하면 원수는 지 스스로 죽어. 그거 미워다가 원수 죽게 너무 더 죽는 거요. 이 바보야 뭘 똑바로 알고 얘기해. 그러니까 무조건 여러분은 뭐만 하자. 사랑. 그럼 아무리 미운 사람이 있어도 나는 그냥 뭐 할 의무만 있어. 사랑. 사랑할 의무만. 아멘. 사랑할 의무만 있지 미워할 의무가 없어. 아멘. 아멘. 예, 예. 희롱과 채찍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험도 받았습니다. 이건 바울 같아. 바울이 세상에 사시되 하나 가만 매를 한 번씩 막 결박.
감옥 오게 가죠. 이런 시험 파울이 그랬죠. 돌로 치는 것과 이건 누구예요? 스테반 같아요. 이? 네. 설교다가 돌에 맞아 죽는 스테반. 그 다음에 톱으로 켜는 것과 세상에 톱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우리의 믿음의 선열들이 그런 핍박을 다 뭘로 이겼어요? 믿음으로. 믿음으로. 그런 시험도 믿음으로 이겼는데 예수 믿는다고 욕 하나 얻어먹은 것 가지고 안 나온다고 말이나 되냐 그것이? 나를 인하여 욕하고 거짓으로 모든 핍박하고 모든 할 때 기뻐하고 즐거워라. 하늘에 너희 상이? 할렐루야. 아멘. 응.